오랜만이고 출근하는 날이로구만. 아휴, 다시 그 부장님이 어? 나를 계속 그 회사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잉여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다. 오랜만에 복직한 만큼 어?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어?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는 거야. 잉과장 화이팅! 아유 오랜만에 회사가 이거 회사 갈 생각인가? 이거 설레이는구만. 아 여보 빨리 밥 줘. 나 오늘 출근해야 되잖아. 어. 그래 여기 밥 먹어 여기. 여보. 자, 나도 먹어볼까 빵. 여보 이거 오랜만에 내가 어 회사에 출근하고 어 간만에 그 출근인데 여보 밥이 이게 뭐야? 어. 밥이 왜? 빵이 뭐 어때서? 아침에 원래 빵 먹는 데도 많아. 아니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내가 일을 할 거 아니야. 어? 한국인은 밥심이라고. 어? 아이 그런 게 어딨어. 외국 사람들도 다 아침에 그냥 대충 토스트 먹고 그러는구만. 진짜 여보 너무한데 내가 밥을 내가 어?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데 겨우 이 빵 쪼가리 하나야? 어? 아침부터 10이네. 여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지금 상전 모시듯이 막 그러라고 그래? 아니 내가 돈을 벌어다 줬으면은 이렇게 밥도 이렇게 거창하게 차려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아침부터 밥 한 조각이라니. 어? 그럼 여보가 아침에 밥 차려 먹든지 알아서 차려 먹어 그러면. 어이 진짜 이거 완전 웃기는 옆에네. 아유 나 지금 나 가야겠다 그냥. 아유 진짜 너무하네 이거. 오랜만에 일 가는 건데. 아 이거 오랜만에 이거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많이 서툴렀네. 아유 근데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여보랑 그렇게 싸웠는데 여보한테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? 사과를 해야 되나? 틀림없이 나한테 뾰루퉁을 낼 텐데 어쩌면 좋지? 아우 배야. 아유 요리 아유 다 했다 아유 요리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네. 아 잠깐만 몇 시야? 요리야 큰일. 아유 뭐가 나 배 아파. 아유 오늘 아빠 왜 이렇게 늦으신다니. 지금 내 짝사랑녀는 구미호할 시간인데. 그것도 무슨 드라마야? 남자 주인공이 엄청 잘생겼고 거기 여자 주인공이 나랑 동명인 이름이 똑같단 말이야. 이거 꼭 봐야 돼. 꼭 안 되겠다. 유리야 아빠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어디쯤이냐고 빨리 전화 좀 걸어봐. 왜 이렇게 늦는 거야? 나 지금 바쁜데. 아니 엄마 나 지금 전화를 할 상태가 아닌 것 같아. 나 지금 화장실 가야겠다. 아 요리야 넌 화장실이 급하겠지나. 엄마는 드라마가 더 급해. 엄마 드라마가 더 중요하니까 빨리 전화해 알았지? 알았어. 빨리. 아 이거 여보한테 사과를 해야겠지. 아침에 좀 심하게 말했으니까 말이야. 아휴. 어 뭐야? 여보한테 전화가 왔잖아. 아 여보세요? 아빠 이제 와. 어 요루야 어 뭐야 어 미호씨 사실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. 아유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. 미호씨 이젠 내 마음을 받아줘요.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.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닌가? 엄마 그나마 엄마 아니, 요리야 처리 좀 가 있어봐.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. 뭐야 이, 겨우 아침에 그런 싸운 거 가지고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집에 들여.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라고. 아 역시 오늘도 내가 1등이구만. 역시 나야. 아 불 좀 켜고. 자 아무도 안 왔겠지? 어? 아니?
임과장님! 아니 신입? 신입? 어? 인턴 아닌가? 아니 예 맞습니다. 아 임과장님 벌써 출근하셨어요? 아니 뭐 그렇게 됐네. 오 역시 스고이. 허 하자. 어제 그 일이 있고서부터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잤네. 집에도 못 들어가고 회사에서 자고 어떡하지. 그냥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 놈의 멱살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. 아이 진짜 분하다 분해. 아이 오늘 회사 일도 집중을 못해서 오늘 이 서류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도 하나도 못하고 대체 내가 도대체 여보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거지. 아휴 진짜. 아 맞다. 그냥 거래처를 둘러보는 척하면서 회사를 나가서 집으로 그냥 뛰쳐가야겠다. 그래야겠어. 저 임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 아 맞다 태택씨 나 그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하나몰산에 잠깐 다녀올게. 아이 무슨 소리예요? 지금 하나몰산 쪽에서 와 계시잖아요. 아 맞다 약속이 돼 있었지. 아이 거기 부장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걸 보면 거래 재계약은 아니지. 벌써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설령 안 한다고 해도 설득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. 안 그래요, 임과장님? 뭐라고? 아이 진짜 아무 일 없으신 거 맞아요? 하여튼 시간이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약속 장소로 가셔야 돼요. 빨리 따라오세요. 똑똑똑 스미마셍. 들어오게나. 야 부장님 빨리 들어오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네. 뭐 이번엔 좀 중요한 안건으로 이렇게 찾아왔다네. 그 중요한 안건이란 뭐 요즘 우리 회사가 뭐 경기도 안 좋고 우리 회사도 경기 삭감이 필요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번 분기를 끝으로 거래를 중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니 잠깐만요 부장님. 아니 그렇다고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참 유감이지만 그쪽 회사와는 오랫동안 거래했고 가능하다면 저희 회사로서도 계속 거래하고 싶지만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요.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냥 배 아프다고 하고 집에 가버릴까?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. 으아 여보 도대체 왜 그런 거야? 내가 발대도 심하고 얼굴도 쥐꼬리만 하지만 이건 아니지. 그런 사소한 일로 그럴 일은 없을 거고 그럼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? 아니 아무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러고 싶지만 죄송합니다. 이번 일은 우리 회사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. 그렇군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. 예상을 했다고?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. 여보 잘 있어요. 엄마 나도 같이 갈래요. 나도 같이 갈래. 과장님 안돼. 불만이 있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던 거냐고. 아니요 책임은 제가 아니고 저희 회사 쪽에.
아니 과장님 진짜 왜 이러세요? 우리 인연은 이렇게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였어?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난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일단 사원이었다고. 하지만 느낌이 왔어!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고 말이야! 와! 저 과장님이 흥분하신 모양입니다. 아니 죄송합니다. 와! 그동안 같이 열심히 해왔잖아! 지금 당장 힘들지 몰라도 우리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힘을 합쳐 무슨 문제인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. 와! 임 과장님! 왜 그렇게 과장님. 쉽게 결정을 내리냐고! 임 과장님! 과장님이 저희 회사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이야! 고마워요 임 과장님! 그 열정이 제 가슴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! 지금 그 말씀은? 사장님을 다시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어? 아이 정말입니까? 아이 감사합니다 부장님! 임 과장님! 저희가 해냈어요 임 과장님! 스골! 끝난 줄 알았는데 임 과장님 덕분에 잘 해결되었네요. 전 그럼 부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. 아가 역시 임 과장님! 뭐지? 어디서 전화기 울리는 소리가 들렸는데? 뭐야? 내 핸드폰이 왜 여기 있어? 여보세요? 아이, 여보! 어젯밤에 왜 안 들어왔어? 내가 뭐 어제 싸워서 그런 건가? 아니라고? 바람? 아이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, 난 어제 저녁에 드라마 보고 있었어. 이, 너 참 드라마 소리를 착각했나 보네. 아이, 빨리 들어와요.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. 응?